2024년 3월 17일 금주 말씀 요약입니다. 천법과 헌법. 국가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으로 인하여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킬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천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형제의 허물을 보고 심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은 들보가 될 것입니다. 작은 죄가 큰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법입니다. 십계명은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저 믿고 섬겨야 할 말씀입니다.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 번째는 보이는 법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국가의 법은 다섯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열 번째 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되고 파생되었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은 다섯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열 번째 계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 수천 수만 가지의 법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천법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천법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늘의 말씀이 천법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부인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반드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고로 천법을 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 어렵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천법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대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만약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물질을 가진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굶어 죽은 사람은 긍휼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모르고 지키면 축복이요, 아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사랑 고백하면 무엇합니까? 천법을 무시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짓밟고도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악평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돕지도 않습니다. 찬양 한번 해보지도 않습니다. 봉사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돈과 물질의 이해관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늙기 전에 젊음이 있을 때 한 번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자는 복 중에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법을 지키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천법을 어기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지만 천법을 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천법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법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천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